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아 씨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는 팔당댐이 있는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남양주시는 소유자인 보아와 거주자인 보아의 아버지가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다며 이를 고발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몇 가지죠?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원상 복구라는 게 되기까지 우리는 행정처분을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고발은 이미 이루어졌고, 네.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갖고 금전적인 압박을 계속 해요. 남양주시청은 소유자 보아씨와 거주자 보아 아버지가 창고, 건조실 등을 신중축하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점, 그리고 농지를 정원으로 조성하고 또 정자를 무단으로 지었다는 점을 이유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좀 많아요? 엄청 많죠. 연예인뿐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시청에서는 이제 상대방한테 원상복구하도록 이제 시정명령을 보낸 다음에 그거를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보아 씨 측 관계자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처음이랑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시정 명령이 떨어지면은 시정을 하면 되고. 네. 예, 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부는 이제 원보아 씨, 그다음 일부는 그 아버지 명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실종했던 두 사람을 같이 고발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아버님을 먼저 그걸 조사한 후에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 또 보고 그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폭행 및 상해